방울이의 하루. 내 시험인데 어떡하지?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 방울아, 한 시간에 한 과목씩 끝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자. 가자. 올림피아드는 이례적으로 정답이 모두 3번인 초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응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만점자는 서울의 방울이 씨 단 한 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도 안 돼. 왜 뉴스에서 내 이름이 나오고 있지? 나 분명히 다 찍고 잤는데? 그래, 내가 뉴스 잘못 본 걸 거야. 찬물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자. 방울이다! 방울이다! 방울입니다! 방울이다, 방울이! 한국의 천재소녀로 불리고 계신데 기분이 어떤가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엄마! 엄마!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에? 내일 있을 영재 테스트에 임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에? 시험 시작합니다. 역시나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구만. 좋아. 그러면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번호로 찍자.
잘가. 천재소녀 바구리가 영재 테스트에서도 만점을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찍는데 만점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건 분명히 시험 오류야. 오류야, 오류. 오류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제딸을 믿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어요. 엄마! 내일 서울대학교 강연에 초청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바람바 가오린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질문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다섯 개의 난제 중 본인이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마이크가 안 나오잖아?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일단 모른다고 설명하자. 본인은 다섯 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 바구리가 세상을 구할 거야. 모두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사실은 여러분께 기회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눈에는 감고 답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꼭 그 문제를 다 풀어냈대? 천재야! 천재다! 강원이가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전세 모르는데 여기서 아니거든요! 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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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뭐야? 뭐지? 저거 뭐야? 뭐야? 유해포다! 유해포! 유해포! 집에 가자. 안돼! 뭐야? 꿈이었네? 내 머리통이 그대로 잘 있구나. 그래, 운으로 시험 100점 받아봤자 어차피 실력이 없으면 부담만 될 뿐이야. 그래, 내일 시험은 밀리지만 말고 시험에서 바구리는 자신의 실력으로 푼 정답을 제대로 제출했고 바보보다 성적이 훨씬 떨어져 엄마에게